우리 깨비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드라마가 끝난 지 꽤 됐지만 사실 사석에서는 저는 그냥 계속해서 깨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또 고품격 토크쇼를 지향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만큼은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로 네. 제가 공유 씨라고 네, 어색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도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동욱 씨라고 불러볼게요. 사실 제가 토크쇼 섭외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상의를 한 분이 이 옆에 계신 공유 씨거든요. 제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? 아마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둘이서 술 한잔 할 때 네, 동욱 씨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자기 이름을 내걸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다라고 얘기하길래 MC 하면 게스트로 내가 나가야 되나? 이렇게 농담 삼아 했던 예. 얘기가 예. 이제 현실이 된 거죠. 그때 농담이었어요? 여기서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.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네.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나갔다거나 뭐 아니면은 나도 이제 활발한 예능 활동을 해봐야겠다 뭐 혹은 뭐 나도 나중에 공유는 토크를 하고 싶어서 아니 뭐 심경의 변화까지는 아니고요 예.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런 자리를 잘 못 나왔던 건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. 말을 안 해도 돼요. 사실 한 시간 동안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돼요. 진짜 방청객이 말을 진짜 많이 하네요. 토크쇼니까. 토크가 하고 싶어서랑 되게 맞는 방송. 그러네요. 구하셨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예, 네, 근데 뭐, 동욱 씨가 또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. 아무래도 좀 편한 건 있죠. 네. 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고 네.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니까. 동욱 씨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오랜만에 나올 수 있게 됐죠.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참 잘해주시네요. 방송이잖아요. 여기도 있어요. 제가 여기 사람 있어요. 저는 혼자 제주도인가요? 여러분들은 뭐 그 아이컨택이라도 하지 저는 약간 CGV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저도 가까이 있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. 우리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죠? 그 모르겠어요. 게스트가 공유 씨라 그런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할까봐 옆에 안 놓는지. 아까 보니까 여기 줄로 묶어놓으려고 하시. 아 진짜 너무 웃겨. 제가 얘기했잖아요. 훨씬 진짜 기대 많이 했다는 거 저보다. 네, 저 진짜 저 장동윤 씨 그 코미디 프로그램도 즐겨보고 네. 전 장동윤 씨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요. 네. 너무 팬이었습니다.